예, 자이푸르. 자이푸르는 인도의 상업 중심지인 도시 이름입니다. 플레이어 두 사람은 두 상단을 이끌고 경쟁을 하는데요. 매출에서 1위를 하면 인도의 왕 마하라자의 눈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사할 준비를 해볼까요? 제일 먼저 시장을 준비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품하고 낙타가 있는데, 낙타가 그려진 카드만 골라서 세 장만 처음 시장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도 잘 섞어서 두 장만. 그러면 항상 시장은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장사 미천이 되는 카드를 나누는데요. 다섯 장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카드를 받자마자 먼저 볼게 있는데요. 손에 낙타가 있으면 낙타는 옆으로 따로 빼놓으세요. 낙타는 게임 중에 항상 손에 들지 않고 옆으로 빼놓는 겁니다. 다음은 토큰의 정리인데요. 토큰은 높은 가치의 토큰이 더 위로 오도록 이렇게 순서를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너스 토큰이라고 하는데, 카드 3장 그려진 애들, 4장 그려진 애들, 5장 그려진 애들을 따로 놓으면 됩니다. 이 뒤에는 보너스 숫자가 랜덤하게 적혀 있어요. 이것은 라운드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지는 대상이나 증표이고, 그냥 옆에 치워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라운드가 끝났을 때 낙타가 더 많은 사람이 가지는 낙타 토큰인데, 이것도 라운드 끝날 때까지는 딱히 볼 일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곳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막대한 매출과 상단의 명예를 둘러싼 두 상단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 자이푸르, 지금 시작합니다. 매출을 많이 내려면 물건을 팔아야 될 텐데요. 물건을 팔면 이렇게 판 개수만큼 상품 토큰을 위에서부터 가져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져올수록 더 가치가 높은 토큰을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물건을 한꺼번에 3개, 4개, 5개를 팔았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보너스 토큰도 하나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비결은 물건을 빨리 팔던가 한꺼번에 많이 팔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시작 플레이어부터 번갈아 가며 차례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기 차례에 할수 있는 행동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차례를 마치세요.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시장에서 상품 한 개만 가져오기.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항상 시장은 다섯 장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채울게요. 둘째, 시장에서 낙타 몽땅 가져오기. 시장에서 낙타를 가져오는 행동을 할 때는 시장에 보이는 낙타를 다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빠진 만큼 채워서 시장은 항상 다섯 장으로. 셋째, 시장하고 물물 교환하기. 시장하고 물물 교환을 할 때는 손에 있는 카드랑 낙타를 이용해서 시장에 있는 물건하고 바꿔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를 모으고 싶거든요. 낙타를 다이아몬드랑 바꾸고, 낙타를 다이아몬드랑 바꾸고, 향신료랑 옷감을 바꾸고, 가죽하고 옷감을 바꿀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져오고, 시장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똑같은 물건을 이렇게 잘 모아놨죠. 넷째, 시장에 물건 팔기. 아까 이렇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이걸 팔아보죠. 이걸 팔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7755 되게 높아요. 이렇게 4장을 팔면 한번판 상품은 이제 게임에서 아예 버려지고 두번 다시 안 돌아옵니다. 이렇게 네 개를 가시면 되고, 네 장을 팔았으니까 네장 보너스 토큰까지 이렇게 가지면 되겠습니다. 상품 한장 가져오기, 낙타 몽땅 가져오기, 시장과 거래하기, 상품 판매. 이네 가지 행동을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할 잔규칙이 몇개 있습니다. 첫째, 다이아몬드, 금, 은은 토큰 개수도 적고 카드 장수도 조금 적고 가치도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팔때한 장만 파는 것은 반칙입니다. 이런 귀금속을 팔 때는 반드시 두장 이상 팔아야 합니다. 둘째,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는 상품 카드는 최대 7장입니다. 하지만 낙타는 손에 들고 있는 카드로 치지 않아요. 셋째, 시장과 교환을 할 때는 최소 두 장을 교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 내고 똑같은 거 가져갈 순 없고, 다른 걸 내고 다른 걸 가져와야 해요. 게임 중 판매한 상품 수보다 남아있는 상품 토큰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것밖에 못 받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장을 판 것은 인정해주기 때문에 보너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다음 둘중 어떤 것이 일어나도 끝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있는 여섯 가지 상품 토큰 중에 세 개가 없어지고 세 상품만 남았을 때. 바로 끝납니다. 종료 조건 두 번째는 시장에 카드를 채워야 되는데 카드가 모자라서 시장을 다섯 장으로 채울 수 없을 때, 이때도 바로 라운드가 끝납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점수 계산, 이제 매출 결산에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낙타왕을 뽑습니다. 낙타왕은 어떻게 뽑냐? 남아있는 낙타 수가 많은 사람이 낙타 토큰 5점짜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낙타 토큰 배분도 끝나면 그동안 모은 토큰들 다 뒤집어서 여기 있는 가치를 다 더하시면 돼요. 이제 이것이 상단의 매출이고 여기서 이긴 사람이 대상인의 증표 한 개를 받습니다. 이 게임은 2선승으로 진행되는 게임이고요. 두 개를 먼저 모으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 처음부터 새 라운드를 준비하시면 되고 이전 판에서 진 사람이 이제 다음 판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두 상단의 큰 돈과 명예를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승부, 자이프였습니다.